같이 한번 박수 선물이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슉! 와, 슉, 여기 모두 슉, 다 같이 박수! 태연이! 울려보라 신진 깽가리를 울려보라 좋다 덮기는 동해 바다 세상을 깔고 저마다의 앞길을 울려보라 여러분들 에헤야 좋다 하면 받아주셔야 돼요 에헤야 좋다 에헤야 좋구나 너랑 나랑 마음을 맞추며 그럼 에헤야 좋다 한번 할게요 에헤야 좋다 에헤야 좋구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여보게 한번 왔다 가는 세상에 욕심이 더 신나게 해볼게요 얼씨 좋다 창구를 울려라 북을 울려보라 신진 깽가리를 울려보라 덩크는 동해 바다 세상을 깔고 저마다의 앞길을 울려보라 여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에헤야 좋다 에헤야 좋구나 너랑 나랑 업을 맞추며 그럼 이제 여기만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에헤야 좋다 훨씬 부족구나 허물어져 살아야 한다 욕심이 일랑 던져버리게 저마다 던져버리게 감사합니다 야 18살 한태현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은 가수 고등학교 2학년 한태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더운 날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오늘 화끈하게 놀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화끈하면 우리가 진짜로 열사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원시원하게 한번 놀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KBS 아침마다 이번에 수요일에 보신 분들 있을까요? 와, 그럼 태연이 알겠네요? 아이고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KBS 아침마당에서 불렀던 진또배기를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또배기라는 노래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박수 신도배기 모진
식스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음을 지켜 신도배기 신도배기 허허야디야 허허허허허야디야 부모와 풍년을 빌어서 흘려내내 기원한 신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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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배기는 너무 신나게 불러볼게요. 우리 황기순 선배님이 최고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나신가요? 네. 제가 그러면 두 곡만 하고 가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앵콜 해주신 만큼 제가 오늘 더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앵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앵콜! 감사합니다. 네. 저기 태연아 근데 내 조언을 해주자면 박서진 형을 이기려고 하지 마. 당연하죠. 네가 박서진 말고 너만의 또 장구의 도사가 됐어. 아, 그래 아버지. 아, 그래 아, 고마워 죽겠네. 아, 예 공연해야 되니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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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유 아이고 우리는 잠깐 보지만 같이 사는 엄마는 얼마나 돌아버릴까. 그래 아버지. 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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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뭐 이 정도 못 참겠어요. 흥이라서 그러시니까 이해해 주셔. 그래 아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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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엄마는 얼마나 돌아버릴까. 그래 아버지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쪽으로 가 계셔. 그래 아버지 한 번 더 나오면 내가 이제 콧구멍을 이렇게 찔릴 거야. 계셔 잠깐만. 예 얘야 손자 공연해야 되잖아. 자 저 원섭아 어르신 좀 모시고 예. 예, 우리 원섭이 예. 아버지 저 여기 이거 미얀마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 자 우리 태연이 멋진 장구 공연 한 번 더 보고 싶은 분만 박수. 네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네 마지막 곡 신나게 메들리로 이렇게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황진이 무조건 좌우가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춤 잘 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막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고등학생 치고는 막 고등학생이 아이돌처럼 춤출 것 같지만 저도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흔들 때 보면은 어르신분들과 또 이모 누나 형들과 함께 추는 그런 춤을 한번 열심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진이 메들리 한번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태현이 황진이를 네, 소리 조금씩 올려주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박수! 박수! 예! 쏘쏘쏘! 허우시고 절대시고 너를 낳고 내가 돌아가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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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기면 간다 너를
여러분 살아! 좋아요! 좋았어.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뻑뚝이가 울게 있네. 아니 아버지 그만 떠.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열매 열매 다 녹수밭을 풀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고급하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너를 두고 가야지. 황진이 너를 두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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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떠나며 언제 또 그가 사랑한 사랑한 내 사랑아. 여러분 무조건 갑시다. 턱 떨시고 정 떨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 황진 황진. 여러분들 신나시면 시원하게 뛰어야 돼요. 우리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번 뛰어볼까요? 스루스 스루스 오타 좋다. 이거 좋아요. 짜라짜라 짜라짜라 짠짠짜 짜라짜라 짠짠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라짜라 짜라짠짠짠. 내가 필요해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 짜짜짜.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 조금 대평양 한번 건너볼게요. 대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좋다. 짜라짜라짜라 좋아. 우리 엄마도 춤 춰봐요. 짜라짜라짜라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여러분들 신나시면 박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아이고 옷이 다 젖었다. 그래 그래 아버지. 야, 이 아버지가 약주는 자셨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다 이해해. 잠깐만 왜냐면 태연이가 노래는 하지 말고 장구만 잠깐 한 조금
잠깐만 쇼를 좀 해. 제가 그래서 AR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 야 이거 야 벌써 이거 끼가 있네. 자 18살인데 알아서 앵콜이 나올 줄 알고 또 하나를 준비했다네. 박수 한번 쳐주셔. 네. 아버지 가까이 있지 말고 두 짝으로 좀 가 있으면 좋거든. 네, 그, 네, 오케이. 네, 내 말은 딱 들어주셔. 네. 이렇게 어른한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네, 그래. 엄마가 와. 저기 저 아줌마가 아버지 마음에 들어하네. 가보셔. 네, 그래. 자, 우리 한태진 군이 우리 이제 박서진 군은 사실 이제 장구의 신이라는 타이틀이고 우리 한태진 친구는 이 태연입니다. 어? 한태현이요. 태현 그래. 네. 한태진 아닙니다. 아 태진이라고. 저 태진아 네. 형님 그 선배님 동생 아닙니다. 나 더위 먹어서 얘기해줘라. 네. 네. 자 한태현이 또 18살인데 장구를 배운 지 몇 년? 저 이제 3년 돼갑니다. 3년. 오늘 장구 한 자락 멋지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태현 군이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장구잖아요. 그래서 장구 하나 올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태현 이게 유튜브랑 또 네이버에 한태현 치시면 나오니까요. 많이 검색해 주실 거죠?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 이모들 누나들 형들 동생들 다 믿고 오늘 열심히 장구 치고 태현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은 가수 고등학교 2학년 한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놀이야? 네, 불놀이야. 네. 아주 그냥 오늘 태양이 불꽃처럼. 자, 한태현! 장구쇼! 장구쇼! 자, 우리 손자 잘 넣었다. 그냥 서 있어도 땀이 나는데 우리 18살 태연이가 여러분들 응원에 큰 자신감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태연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아이고 태연아 옷 다 젖었으니까 시원하게 샤워라도 해. 여기